이에 가족의 채무 사실조차 몰랐던 자녀들이 연예인이란 이유로 민감한 사생활까지 밝혀야 하는 건 과도한 책임 전가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 의하면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친족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 빚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아무래도 연예인으로서의 그 직업상 특성이 뭐 대중에게 보이는 그런 면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친족의 행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그런 좀 한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묵묵부답으로 논란을 키운 스타도 있습니다. 바로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님의 20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재수사가 결정되자 그는 연락이 끊겼고 마이크로닷의 형 산체스 역시 예정됐던 신곡 발표를 미루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과연 마이크로닷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의 동네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제사를 간다는 얘기를 밤에 짐을 빼놓은 것 같다고 자전거를 그대로 두고 밤에 짐을 빼놓은 걸 봤대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사라도 갔다는 걸까요? 네. 이제 나갔어요. 어떻게 나가요? 이사 가셨다고요. 지금 바뀌셨어요. 그분 근데 거기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집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계약했어요. 이사 가셨어요. 다른 분이 사세요? 살던 집을 내놓고 자취를 감춘 마이크로닷과 2주 전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귀국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그의 부모. 하루빨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